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장거리를 좀 다녀와서 녹화 업로드가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11시 43분에 지금 녹화 시작했으니까 아마 12시 넘어서 영상이 올라가질 것 같거든요. 이게 편집하게 되면은 변환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좀 많이 늦어지게 될것 같다. 죄송합니다. 자, 부산을 다녀왔는데 바다 구경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틀 일정이었거든요. 1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역학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갔었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저는 있게 되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제 더더욱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늘 외로운 싸움을 좀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따스하게 맞이해 주셔서 예, 아시는 분들은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방송에서 듣고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은 지금 신금이죠. 오늘 신금 글자가 참 색다르게 보이는군요. 반짝반짝한 이런 보석 같은 글자죠. 보석은 더러워지면 안 돼요. 깨끗해져야 되고. 또 그래서 물을 반기죠. 그러면 오늘의 또이 에너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참고 삼아 또 육친을 적어 보겠습니다. 신축일이죠.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뜨거운 것을 중화시키는 글자입니다. 자, 천간에는 병화가 일단 먼저 옆에 와 있네요. 병화는 관성이죠. 유일하게 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고, 정관입니다. 네, 그리고 기토는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해수, 자수가 연달아서 기해년 병자월의 환경으로 왔습니다. 자, 해수는 또 육친을, 둘다 식상이잖아요. 상관이고, 이렇게 식신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축토는 또 인성이죠. 역시 편인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또 에너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축이 또 이렇게 또, 해자축. 잘 보이시나요? 해자축. 이세 가지의 글자는 수기운이 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해년이 임수의 영향권이라고 했었고, 병자월은 임수 10일인데 지났고, 계수가 20일. 저희는 지금 이 계수 구간 안에 있습니다. 1월 초까지 계속 될 거고요. 자, 신축일은 어떤 흐름으로 이 에너지가 보여지십니까?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면요. 신금이 반기겠죠. 신금 입장에서 오늘 주인공은 신금이니까. 그리고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네 가지의 기둥이기 때문에 천간은 우주의 운동이고 그리고 이 지지는 지구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천간 자체는 큰 운동이고 지지 자체는 그거보다는 좀 미시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오늘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저게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고 쳐다보시면.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의 기운 자체가 아주 거대한 그 양막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포대기에 싸진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얇은 막을 이렇게 마치 만두 속에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쌓여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저 에너지가. 얇은 피에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곧 이제 봄으로 가기 직전이죠. 아직 이제 멀었긴 한데, 이 병자월에서 이제 또 정축월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어제 봤을 거야, 아마 그 댓글을. 이제 어떤 분께서 경자년 정축일이, 정축월이 아니고 왜이 병자월 뒤에 오는 것이 제가 기해년이라고 적어놨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다른 역학 선생님들의 영상을 이제 두분 거를 봤는데 12월 8일부터는 어차피 이미 경자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도깨비불님은 기해년이라고 기둥을 적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적어놨죠. 제가 이제 하늘, 땅, 사람 이 순서대로 경자년의 기운이 오는데 이거는 제가 적은 건 만세력 기둥일 뿐이에요. 원래 기운은 동지가 왜 있어요? 동지가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동지에 저희가 팥죽을 먹고 사실은 그때가 새해이긴 한데 만세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띠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띠를. 예, 동지의 그 띠가 바뀌었다고 적지는 않거든요. 입춘이 와야 저희는 띠가 바뀌었다고 적어요. 사람한테 오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만세력은 동지 기준으로 해서 경자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일진을 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축월까지는 기해라고 제가 앞에 기둥을 적을 거예요. 예,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왜냐면 계속 반박을 하시니까 좀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이 기해년과 경자년의 구분에 대해서 입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영상부터 계속 적어왔는데 일진에서는 그런 댓글들이 없고요. 월별 운세에서는 그런 댓글이 좀 자주 눈에 들어와요. 심심찮게 올라요, 진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일진, 이거를 안 보시고 그냥 월 운세만 딱 보고, 월 운세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설명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댓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일일이 제가 반박하기도 좀 힘들고, 왜냐면 이걸 절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역학 선생님들도 좀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안 적고 그냥 경자년이다 기해년이다 얘기만 하시고 넘어가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지금 기둥을 적잖아요. 기둥을 적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니까 헷갈리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에너지 자체가 제 양막에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금은 오늘 보게 되면은 날카롭게 두부처럼 응축하는 힘을 가진 게 신금이에요. 신금 밑에는 수의 기운이 있죠. 수는 이 금을 맑게 씻어주고 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쓰려고 이제 나가는 거죠. 배출을 해주기 위한 작업을 해주는 거라서 오늘은 뭐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주 안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만두. 저는 이게 만두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도금 수목화 입장에서 돌려봤을 때 관성이죠.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 관대지에 놓였고요. 오늘은 실수 자체를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구설이라던가 이런 송사가 생길 수 있는 하루인데 가능한 한 갑목일간분들은 오늘 자신의 의견 자체를 좀 부드럽게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관철시키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얘기하시게 되면 주변에서 삐딱하게 볼 확률이 높아요. 오늘 유난히 갑목분들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평관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 이그 정관이다 관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을목분들에게는 평관이라 했잖아요. 근데 평관도 관성이고 관성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라던가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소속감을 주고 안정적인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날의 작용을 합니다. 이제 상황은 좀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좀 유리한 운입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정제고요. 정제가 양제 놓였습니다. 금전의 규모가 확장을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잘한 푼돈들 있잖아요. 그런 푼돈들 수입이 여러 차례 입금이 될수 있습니다. 뭐, 5천원, 5만원, 뭐, 만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주변 가족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어떤 물건을 부분 취소를 했는데, 어차피 들어올 돈이긴 한데, 그런 입금들 있잖아요. 자잘한 거.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을 것이고, 과지출이 됐던 돈인데 환급을 받는 돈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내 통장을 재밌게 채운다. 그래서 병화들은 오늘 배부른 날, 밥안 드셔도. 예, 금전적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재가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요. 오늘은 변화 자체가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모두 그런 급격한 변화를 비껴가는 날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심지어 마음 상태라든가 일에 대한 집중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적인 에너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공부하시기도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독서하기도 좋은 날이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상관이 양재 놓인 날인데요. 활동성이 왕성해지고 또 이동을 하고 말하시는 이런 작업들. 또 평소보다 굉장히 식사량이 커집니다. 더 조금씩 많이 드시고, 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더 많이 분주하게 이동하시게 될 거고, 한번 책상을 닦을 일을 두 번, 세번더 꼼꼼하게 닦는 그런 에너지들. 작은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움직이시는 하루가 되는 게 무토분들의 오늘 운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실 거예요. 다이어트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식신이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요. 오늘 아마 쇼핑을 하실 거예요. 쇼핑도 거의 드시는 거, 과자, 라면, 혹은 이제 뭐 쌀, 고기 이런 식료품, 뭐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도 이제 김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어쨌든 먹는 거 위주로 장을 보시게 될것 같고 두둑하게 모으실 거예요. 왜막 며칠씩 드시는 거 있잖아요. 하루 장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한 3, 4일이나 일주일 정도 드실 것을 미리 사 놓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식료품 장 보는 날이죠. 다음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겁재가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해지는 날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 30일 날에 그런 분들도 장거리 이동을 막 어디서 어디까지 막 무리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근처 실내에서 그냥 아이쇼핑 하시거나 많이 걷지 않는 선에서 구경하는 흐름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몸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일간 중에서는 몸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하는 게 무토였잖아요. 근데 이제 경금은 완전 반대예요. 경금은 한번 움직일 일은 반밖에 안 움직이고 두번 움직일 일을 한 번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고요. 비견이 양재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교가 확장되는 하루인데,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급속도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 처음에는 다투닥거리고, 이게 좀 말다툼, 싸우거나, 좀, 핀트가 안 맞는 일 때문에, 약간 싸한 느낌의 그런 관계가 시작됐다가 아침에, 근데 점심 같이 드시고 갑자기 커피 드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돼가지고 막 서로 친구 먹고 막 메일도 교환하고 인스타그램 친구도 하게 되고 이런 흐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인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 일적인 어떤 거래라든가 계약 관계가 일어나는 하루가 됩니다.
특히 계약에서 본인은 상대방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약속, 거래, 뭐 물물교환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편인이 관대제 노인날인데요. 마음이 앞서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들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버릴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좀 아쉽죠.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게 실행 단계에서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버려놓은 걸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개수분들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30일 월요일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31일 운세도 남아있죠. 네, 그 영상 제작할 때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